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자, 오늘은 고구마를 가지고 맛탕을 하겠습니다. 고구마를 깎아서 씻고 난 다음에요. 이렇게 키친타월로 물기를 좀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이걸 튀겨야 하기 때문에. 고구마 두 개인데요. 이게 조금 작은 사이즈 아니고 중간 사이즈 되거든요. 두 개 600g입니다. 자, 이걸 가지고 맛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맛탕하려면 우선 물기 좋게 또 큼직하게 또 썰어야죠. 조심하셔갖고, 자, 크기는, 자, 이렇게 좀 약간 어슷어슷하게 못생기게 써는 게 좋긴 한데요. 자, 고구마를 6조각 넣었습니다. 하나를. 후라이팬에다가요, 기름을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, 고구마가 완전히 안 잠겨도 되거든요. 뒤집어가면 해도 되니까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게, 불 낮춰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. 고구마가 굵어서, 좀 순수 익혀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겉이 먼저 이렇게 갈색 나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불은 처음에 좀 낮춰서 이렇게 앞뒤로 돌려가면서 해줄게요. 이러면 온도가 또 올라가면 다시 내리면 돼요. 꼬지용 그 꼬지로 찔러보시고 고구마가 들어가면 이제 건져낼게요. 불을 낮춰서 지금 속을 좀 익혀주려고요. 좀 어느 정도 익으면은 또 뒤집고 해서 그 다음에 불을 좀 세게 해서 겉을 조금 바삭하게 해줄 거거든요. 이제 고구마가요, 익었어요. 쑥 들어가죠. 익었거든요. 이제 고구마가 속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. 그런데 제가 불을 낮춰서 익혔기 때문에 속은 익었는데 겉은 아직 안 바삭거려요. 이럴 때는 자, 이제 고구마는 다 익혔으면 불을 이제 중불로 키워줄게요. 그리고 나서 겉만 살짝 더 바삭거리게 튀겨줄게요. 겉이 조금 딱딱하고 바삭해야지 소스를 묻힐 때 부서지지가 않아요. 소스를 다 묻히고 나서는 바삭거림이 없어도 되거든요. 근데 묻힐 때까지는 바삭거려줘야지 이게 부서지지 않거든요, 마탕이. 이렇게 색깔이 좀 남는 거는 이제 꺼내줄게요. 약간씩 색깔 나는 거는 꺼낼게요. 냄비나 또 프라이팬에 마탕 소스를 만들어 보는데요. 마탕은 또 설탕 녹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탕보다는 조청 같은 게 더 나아요. 종이컵 한 컵 정도 분량에 조청이 들어있거든요. 이 너무 빨리 끓으면 안 되니까 불을 완전히 낮춰줄게요. 진간장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반 스푼 더 넣어주고요. 끓어오르게 놔두면 이게 또 엿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끓어오르면 바로 끓게요. 이게 그냥 이렇게 묻혀야 돼요. 끓어오르면 고구마를 넣고 불 꺼주면 돼요. 이게 설탕 녹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. 이제 고구마 마탕이 완성되면은요, 검정깨를 좀 뿌리셔야 돼요. 역시 고구마 마탕에는 검정깨가 듬성듬성 박혀 있어야지 맛있어 보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다 됐습니다. 이제 이렇게 담으면 돼요. 완성되었습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